제가 다이소에서 발굴했던 양념국을 완성할 시간이에요.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조립을 항상 엄청 오래 걸리고 못했었거든요. 접착제가 없어서. 근데 접착제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한번 완성을 시키려 합니다. 접착제 다 쓰더라도 완성을 해보려고 작정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발굴하고 저 조립하다가 단단하지 못해갖고 고정도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 그 끝을 볼 거예요. 3,000원짜리인가? 저렴한데, 저렴한 단점이 고정이 너무 안 된다. 접착제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한번 오늘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머리부터, 대가리 뼈부터 목 아파 이렇게 키워주고요. 여기도 턱뼈를 빠르게 해봅시다. 관절을 키워줍시다. 부러진 건가? 아니야, 턱 관절이 왜 안 돼? 조립 조립 계속 딱 맞게 해줘. 얘가 약간 너 덜렁덜렁 거린단 말이에요. 접착제 없이는 포즈 조절 자체를 조립을 할 수가 없어 보니까. 여기 턱 관절에도 뿌려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뼈를. 그리고 머리뼈도 좀 조립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꾸 얘가 지 맘대로야 완전. 머리뼈 앞도 고정이 잘 안 되지. 풀어진 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뿌려줍시다. 머리에도 충분히 발라주고 턱뼈 관절 전부 다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네 머리도 붙었고, 이 목이 문제잖아요. 덜렁덜렁 거리는 게. 그죠? 그러면 휴지, 티슈를 가지고 살짝살짝씩 해주면 이게 붙거든요. 사이사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붙어. 안에도 이렇게 하면 조금씩 붙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면은 붙어요. 대좀 붙였고, 꾹꾹꾹꾹꾹 해주면서 눌러줍시다. 같이 붙여버려. 이게 근데 잘 안 붙어. 손으로, 약간 손으로. 이거는 갖다 대면서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네. 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럼 잘 붙거든요. 생각보다. 머리 단단하게 붙여. 우선 앞으로 앞뒤를 잡아서 단단하게 붙이고, 목뼈가 조금 헐렁거리는 게 문제잖아요. 보면은 머리뼈는 가졌어요. 턱뼈는 움직여지나? 움직여지긴 하는데 잘 안 돼. 힘드네요. 화면 앵글 나갔어. 좀 다시. 됐어. 턱뼈가 문제야. 이 목뼈가 헐렁헐렁해. 솜이 있으면 좋은데 솜이 없다. 기다려. 잠시만 기다리래.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라고. 잔 다 맛 말아버렸어. 아이고. 오늘은 완성하고 말 때다. 오늘은 완성하고 말 때다. 좀 남은 게 조금 있네. 가져와서 이 목 뒤에다가 붙여요. 되게 잘 붙어요. 그러면 부분에 채워주듯이 꾹꾹 눌러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붙긴 잘 붙거든요. 솜이 원래 접착제에 잘 붙어. 고정을 잘 시켜줘. 때내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번 꾹 눌렀죠?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뼈 뭔가 리듬감이 있는데 아래도 붙여주고 떼줍시다. 그러면 조금씩 얘가 이렇게 붙어요. 손 때문에 고정이 조금씩 되고 있죠. 안쪽까지도 잘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빼면 아까보다는 조금 고정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목까지 완성을 했고, 다음에 빠르게 해줍시다. 보니까 이 목뼈랑 이어지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다 접착제 붙여줄 건데
이 없으면은 자꾸 빠져요. 진짜 너무 화가 나. 이 빠지는 부분이 너무 화가 나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 사이도 이 사이 부자재 바르고 끼워줍시다. 굳기 전에 빨리 끼워줘요. 굳으면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건가? 아닌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끼웠을 때 힘줘서 끼우고 들어가. 힘줘서 들어가요. 집어넣어야 돼. 잘안 들어가요. 심지어 집어넣고 여기도 붙여야 돼. 아, 여기 뼈가 아닌가? 아, 여기 뼈인가? 아, 헷갈리네. 이런 이 뼈가 아닌가 본데요. 그러면은 옆구리부터 붙일까?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부터. 이게 안 맞는데? 옆구리. 이건가 보다. 등뼈에 옆구리뼈부터 붙여봅시다. 이렇게. 이음새에다가 넣어줘요. 붙여주고, 반대쪽 가리뼈에도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잘 고정이 안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얘부터 붙여야 돼. 안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너무 화가 나요. 잘 붙지도 않아, 심지어. 꾹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시다. 이게 뭘로 만들었길래 이게 고정이 힘드니? 진짜 너무 사람 화가 나게 한다. 돌착제가 눈에 튀면 안 되는데 큰일 나. 솜의 힘을 또 빌려봅시까? 솜의 힘을 좀 빌려봅시다. 솜을 아래에 깔고 구멍에 힘들게 좀 맞춰서 위치를 고정하고 이렇게 붙인 다음 떼어주면 아까보다 훨씬 잘 붙죠? 이 솜이 안에 이음매가 되어줘가지고 뼈대처럼 잘 붙여줘요. 그리고 앞면도 조금 지금 굳었잖아요. 붙는 부분 이유가 솜으로 이렇게 채워줘갖고서 좀 붙는 거거든요. 이음매를 솜으로 이렇게 착착착 붙여주면 붙습니다. 빼주면 조금 티나긴 해도 나중에 잘라내면 돼요. 가위 같은 걸로다가 묻었을 때 완벽하게. 제가 이런 법을 어떻게 터득했냐, 만들기 많이 하면서 터득했습니다. 손이 잘 붙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손을 씻는 편이거든요. 몸에 안 좋아요. 조심해야 돼. 근데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끼워줘야 되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발라줘요. 이음매에다 발라주고 똑같이 이음매에 발라준 다음에 솜으로 한번더 구멍 사이에 끼워서 힘들게 맞춰 넣어주세요. 만들기 하면서 이직까지 해야 되나 싶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낭비합니다. 저처럼 개고생이에요. 힘들어. 이게 힘을 많이 줘야지 뜯어지거든요. 됐죠? 다음에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부착제도 뜨거워져. 이게 왜 그 손에 달라붙으면서 손가락 화상 입은 적도 전 있어갖고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조립이 안전 안 되는 문구용품이나 완구용품에는 제가 이 방법을 쓰거든요. 떨어져 나갔지만 잘 붙이면 붙어요. 안쪽으로 해서 됐어. 그리고 여기도 이음매에 솜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부터 이 자체에 좀 적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얘도 좀 많이 뿌려줍시다. 안쪽에 힘들어. 잘안 붙어서 짜증나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간적으로 안쪽에다가도 발라주고 힘들어요. 붙이기가. 손의 힘 빌려줘요. 나에게 손의 힘을. 머리도 이걸로 붙였는데 몸이라고 이걸로 안 될까?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
길이가 좀 안 맞아.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잘 안 맞는 이유가 있어. 얘가 제대로 이음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맞춰서만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완구리 모양이 맞게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안 맞게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안 붙나 싶기도 하고. 뼈대는 이렇게 굳었으면 가위로 제거해줘도, 가위로 싹둑 자르면 잘리거든요. 이렇게 너무 두껍게 붙였으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뼈대를 좀 제거를 해주고 붙이면 붙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또 5시간 넘게 걸리겠네. 아유 힘들어. 근데 우리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제 손이 항상 더럽고 막 때가 묻은 것처럼 손톱이 더러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있어요. 자꾸 많이 만드니까, 만드는 만큼 뭐가 자꾸 묻어서 접착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햇살 씻어도 가끔 남아있어. 됐다. 우선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는 뼈가 있나? 잘못 키운 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 이게 목인가? 거꾸로 붙였나 본데? 아닌가? 맞나? 아, 거꾸로 붙였나 봐.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하고, 어쩐지 잘 안 되더라. 안 맞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럼 우선은 목 부분에서 끼워서 맞췄어요, 드디어. 아까 안 돌아가더니 갈비뼈 맞추니까 들어가네. 짜증나게. 아까 안 되더니 되라고 할 때나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 바뀌는 실수를 안 해도 되잖아. 빼고요. 다시 빼냅시다. 어쩐지 안 맞더라고요. 거꾸로 끼워줍니다. 이게 아닌가 봐. 반대편인가 봐. 여기도 빼내고, 여전히 잘 안 붙더라고요. 이런. 저 따라, 뭐 따라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 이렇게. 우선 얘부터 고정시켜주자. 제 손가락 다 고립니다, 오늘. 갈비뼈가 맞아야지 얘도 고정이 되나 봐. 원래 고정이 안 되다가 갈비뼈까지 맞춰야지 고정이 되나? 큰일 났는데, 좀. 얘 슬슬 열받는데? 내가 솜을 쓰더라도 맞추려고 별배수 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 이게 힘줘서 맞추는 중. 얘도 솜방울을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얘 손 뜨뜨뜨 나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금방이죠? 붙죠, 붙긴 확실히. 솜이 괜히 솜이 아니야, 진짜. 힘이 되게 많이 돼, 도움아. 도움이 정말 많이 돼. 도움아? 도움이 많이 돼. 갑자기 급일보너? 응, 아니야.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여기 맞는다. 이음매가 딱 맞아요. 이렇게 붙여줘야지 좀 붙나봐, 얘도. 뼈가. 없어져버린 소금이. 집중하면 말이 없어져요. 집중하느라 말이 없어져버린. 여기 사이에 맞춰서 도착제를 발라줍시다. 목뼈 사이에. 여기 사이. 오늘 점차게 다 쓰겠는데?
그 뒤로에 이 퍼즐 맞추는 거 쉽지 않은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 뒤로 해지고 있어. 큰일 났어. 여긴 또 잘 들어가. 아까 여긴 또 안 들어가더니 열받아. 내가 퍼즐을 잘못 조립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위치가 다 안 맞아요. 그래도 들어가기도 들어간다는 거 황당하게. 맞추고 조금 여기인데 위치가 조금 안 맞아. 여기 앞에는 맞는데 옆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왼쪽은 막 오른쪽은 잘 안 맞는 느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소매 힘 좀 빌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데 열받는데도 씨 여기 나오면 안 돼요. 방송을 할 때는 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많이 하지. 이런 됐다. 갑자기 좋다. 나 몸통 안가? 다리 저려. 이거 하다가 다리 나갈 것 같아. 팔도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야 돌아가라. 너무 약해서 얘 머리를 돌리기도 무서워. 됐다. 조금 굳어갖고 목뼈도 조정이 좀 잘 됐나봐. 안무도 만드는 데만 지금 16분 넘게 걸렸다 이걸. 그리고 이게 좀 곤란한 게 여기는 어디다 끼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건가? 보면서 느낀 게 이건 어디다 끼우지라는 느낌? 여기 맞나봐요. 다리 뼈 쪽에. 그럼 얘는 어디다 붙이는 거지? 얘도 여기다 붙이는 건가? 맞나 봐요. 그러면 여기 어디다 붙이는지 몰랐는데 좋네요. 뒤에다 붙이고 얘도 끼워서. 아 안돼 안돼. 얘부터 좀 천천히. 욕심부리면 안 끼워줘. 안돼 안돼. 아 얘도 손을 써야 되겠다. 저는 이제 오래 걸리는 거를 못 참겠어. 짜증이 나갖고 기다리다 지쳐서 언제까지 기다려 붙는데 이거 한 30분 넘게 걸릴 것 같구만 싶어서 손을 결국 써버립니다. 안 쓸 수가 없죠. 계열 맞죠? 하나죠? 손에 화상이죠? 이러다가 또 됐다. 붙이고 고정시키고 뼈대가 이제 흙이 좀 묻어서 좀 리얼해 보이긴 하네요. 석고 발굴할 때 석고 묻어가지고 흙이라기보단 석고가루 그런거죠? 약간 공업용 석고 느낌? 해보니까는 석고방지 만들 때 쓰는 그런 부드러운 석고가 아니라 좀 공업용 석고처럼 약간 딱딱 벽 만들 때 쓰는 느낌? 석고벽? 얘도 손만 써서 붙였다 됐다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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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면서 손만 좀 붙인 다음에 여기 홈에다가 붙여요. 거의 다 완성했어 벌써. 접착제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접착제 없었을 때 이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도 못했잖아 조립을. 다 부러져가지고 막 산산조각 나고 박살 나가고 개열받아. 욕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영상 하다가 나 울 뻔했어. 막 안 부러진 노래도 모르고 지금도 막 노래가 나올 것 같아. 너무 지겨워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붙인다 붙일걸. 하나 따로따로 붙이라니까 너무 힘드네. 해내고 말테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힘들어. 이음매에다가 접착제로 많이 많이 붙여줘요. 이게 소민용인지 공용인용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네 정말. 접착제로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사시는 분 열받아갖고 다 버리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만든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더럽게 조립 안 되게. 나 이거 영상 올릴 때도 제목 그렇게 지어야겠다. 더럽게 연결, 조립이 안 된 공룡 퍼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공룡 조각. 아무튼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더럽게 안 붙어. 됐다. 와, 대박. 엄청 힘들었다.
근데 다리가 약간 덜렁덜렁 거려요, 불안하게. 애들 안 붙어갖고. 붙어랑 관절이 붙어. 됐어. 이게 맞죠? 다리. 아닌가? 팔 부분. 맞는 것 같은데.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 모르겠네. 반대편인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반대편인가 봐.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고, 구멍에. 제가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발모양이 좀 이상하더라. 다시 맞춰줍시다. 하, 이거 다시 붙인다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네요. 뼈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 심지어 반대편도 있었어? 몰랐네. 난 그냥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지. 됐다. 위에도 붙여서 이음매를 붙여줍시다. 완벽하게 붙여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아, 뜨거. 화상 있겠다, 손가락. 조심 조심. 이게 너무 위험한 짓인데도 하고 있어. 내가 포즈 완성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진짜. 발구로 해낸 뭐 하냐고,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어려운데. 괜히 공동표 조립이 아닌가 봐. 너무 힘들잖아, 이게 뭐. 어쨌든, 다리뼈까지 해서 맞춰줍시다. 얘도 반대로 꼈나, 설마? 그건 아니겠지, 에이. 힘들어. 그래서 허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좀 작게 붙여. 뒷면에도 붙여줘요. 골반뼈를 보강해 줍시다. 뒤에도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건 힘들다는 증거래. 말 수다쟁이 소금이를 입 다물게 만드는 대단한 뿌절이. 진짜 너무 열받아. 구멍이 어디서 이제 맞추지도 않아 잘. 너무 힘들다. 이 골반뼈가 여기가 아닌가? 이거 이건가 본데? 그러면 빼내고 어쩔 수 없다, 다시. 또 여기다 맞춰봐. 여기 붙여. 여기도. 비슷한데? 해봤자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조립을 하다가 막 안 됐다 이래갖고 위치를 잘 몰랐나봐요. 자꾸 실수하게 되네. 근데 이거 어차피 어느 위치든 다 열받아요. 잘 되지가 잘 붙지가 않아가지고. 조립이 아니라 그냥 사람 열받게 하는데 약간 재주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이 회사 망해야 돼,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네가 한번 조립해 막 이렇게 힘든데. 어? 고정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퍼즐이. 너가 한번 해보라고. 그 소리 나온다. 진짜 너가 한번 해봐, 씨. 응? 나 이거 인정 아무나 100점 맞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나도 공포만 하면 무서울 할 수 있어, 이런 애들. 그런 느낌. 약간, 네가 해봐, 그러시지. 말로만 하지 말고, 놀라니까. 눈으로 잡아도 고정을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요. 손 때문에 지금 막혀서 잘 안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졸래 조립이 안 돼요. 조립이 워낙에 안 되는 애라서 손을 붙인 거예요. 이 손 때문에 안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안 돼. 너무 힘들어. 짱나 짱나. 구멍도 되게 작게 만들어놔갖고 없이 조립도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이게 이건가? 설마? 아닌 것 같은데? 반대편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꼭 있어야 되나? 이 뼈가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더 개고생을 하죠. 지금 하기가 싫어져. 좀 손 다 썼나 본데? 아 여기 있다. 다 썼을 리가 없지. 이렇게 양이 많은데 너무 열받아요. 도와주세요. 이거 그냥 여기다 붙인 상태로 붙여봅시다. 속은 아예 이렇게 깔아갖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아예 붙여서 깔아가지고 뺀 다음에 덕지덕지해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붙여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절대 안 맞아.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꼬이지만 진짜 이렇지 않으면 절대 안 맞을 것 같아. 고정시켜서 드디어 됐어. 드디어. 와 진짜 힘들다. 그리고 발 너 발 일로 와 너. 씨. 이거 고정시키는데 엄청 힘들다고 진짜. 쓰잘데기 없이 힘들어. 여기다가도 조립이 안 돼. 들어가 좀 구멍이 너무 작아. 이걸 붙이기에는 들어가지가 않아. 힘들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장기한 인물 부럽지가 않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너무 힘들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새로 다시 해주자. 솜이 너무 낡았어. 아까 굳어버려갖고 손톱 자체 때문에 금방 안 굳게 한 상태에서 해 하고 붙여. 이렇게 강제로 붙여. 니네가 안 붙으면 내가 강제로 붙여주면. 하, 힘들어 진짜로. 제발 대라 좀. 이거 붙인 다음 가위를 잘라주면 돼요. 너무 덕지덕지 붙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잘라주면 돼. 기회다. 뼈가 맞췄을 때 들어가야 돼. 아이씨 떨어졌네. 맞췄을 때 손으로 붙잡고 좀 굳어요. 제발 대라. 이렇게. 아, 위치도 애매해가지고 씨. 뼈가 진짜 안 맞아.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내가 고소할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애기 이거 만들다 울어요. 어머니한테 엄마나 이거 해줘야 돼서 했는데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어? 너 이거 만들지 마라 혼낼 것 같은 느낌? 그거 만들어 하다가 싸우고 엄마랑 싸울 것 같은 파이트 뜰 것 같은 느낌인데 아예 손물 이렇게 감싸주자. 안 되겠어. 안 붙, 절대 안 붙으니까 뼈대를 아예 만들어주자. 새로운 뼈대를. 안 그러면 붙질 않을 것 같아. 해도 그냥 아예 갈비뼈처럼 연골처럼 우리가 뼈대를 만들어서 끼워줘. 굳혀갖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안 붙어. 근데 솜이 좋은 점은 굳었을 때 굳은 상태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가지고 끌어올려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지금 좀 이상하게 붙었네. 아씨 이렇게 앞으로 앞쪽으로 붙여. 아, 힘들어. 안 되겠다. 그냥 이거 조립이 아니라 퍼즐 맞추기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뿌려서 얘 떨어졌어 지금. 조립 떨어지지 않게 잘 해봅시다. 이거 열받아서 나 만든 사람 고소할 것 같아. 아까부터 했던 말 또 하게 돼. 아, 너무 힘들어. 열받아. 저 같은 이런 고혈압이 아닌데 이거 만드는 분 고혈압 환자 분 있으시면 환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고혈압 있으신 분이 하면 열받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 개인 좀 퍼즐이에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욕이 나와요. 진짜 너무 열받아요. 퍼즐이 아니라 발굴인데 발굴에서 나오네. 퍼즐을 조각을 맞추는 거거든요. 설명서에는 맞춰보라고 써있으면서 맞추기는 무슨 사람 머리를 맞추겠다. 힘들다 너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부분이 안 붙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음에다 여기도 붙여봅시다. 발매표에다가 보니까 여기 앞부분도 이음매로 붙여줘야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부실해가지고 저거 떨어지나 봐. 뼈대처럼 잡아서 붙여준 다음에 여기도 이음매처럼 이어줘. 그러면 붙겠지? 앞으로 해갖고 붙어라 제발. 됐다. 붙었고 다리가 진짜 이 다리 관절 미쳤다. 진짜 안 붙어. 아 너무 열받아. 빼내요. 다시 얘는 숨 없이 해야 되나? 숨 없이. 근데 안 붙어. 이게 다리가 왜 이래. 퍼즐이 아니라 열받아. 퍼즐이 아니야. 고문 아니야? 고문? 퍼즐이 아닌데 이거 고문인데? 너무 열받아요. 어떡해요. 나 구해라봐요. 고지혈 당뇨. 합병증 와. 합병증 이것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아니 어쩌다가 병이 걸리셨어요? 젊은 나이에도. 다이소 퍼즐을 맞추다가 고혈압에 걸려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대박 힘들어 진짜. 그냥 너무 열받는다. 뭐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하라고 이따구로 만든 거야 대체. 앞으로 앞쪽으로 조립을 하는 건가 이렇게. 아, 제발 들어가 좀. 여기 골반뼈가 아닌가? 아, 미치겠어. 골반뼈 이거 쓸데없이 왜 있어갖고 사람 너무 열받게 맞나 이게? 옆으로 삐어서 맞나? 아니야 이상해. 너무 꽉 들어가 있잖아. 열받아요. 일단 이 상태로 접착제를 붙여서 오늘 속근제 다 쓸 것 같은데? 내 예상인데 오늘 다 쓸 것 같은 느낌? 접착제를 쓰면은 좀잘 붙어서 금방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나의 착각. 이 골반뼈 그 난이도가 엄청 높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아 나의 착각이었구나. 엄청 힘들구나. 진짜 후회가 된다. 이거 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힘들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내가 나 그만큼 딴 거 그때 여기 맞추는 건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진짜. 여기 맞나 봐. 여긴가 봐. 그럼 이게 여기라는 건데 모양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아씨 빼 몰라 다시. 여긴 또 안 들어가 또. 미치겠다. 반대쪽은 잘만 들어가면서 얘는 왜 안 들어가는 건데. 아씨 됐다. 부러질 것 같아. 내 뼈가 공동뼈가 문제가 아니라 제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짜증나. 여기가 여기라는 건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됐다. 조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부위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제 잘못일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은 진짜 고소감. 진짜로 고도 각이다 진짜. 이거는 야 고도야 돼 고도. 여기 회사 이름 뭐야 하면서 알아내가지고. 하 너무 힘들어. 이거 맞추기도 힘들고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고 나처럼 공룡 포장 이런 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겠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힘들었다. 조립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부위를 잘 모르면 하늘 쟁이 걸리고 안 되면 다시 끼워봐야지 억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공룡을 솔직히 처음 했는 거였으면은 차분히 했을 텐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인데
저번주에도 몇 시간씩 걸렸, 아니, 첫 번째 시도에 몇 시간씩 걸렸으니까, 한 시간 넘게 걸렸으니까, 물론 발굴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해서 이제 열받았으니까,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 않은 거지. 퍼즐을 하면서, 시간에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또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실수 연발하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안 붙냐 진짜로. 와 미치겠다. 너무 안 붙어 그 이 부분이. 와 이거 이씨 뭐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야 뭐야. 외계인이라고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안 붙냐고. 솜에다 이렇게 덥지덥지 발라놨는데도 안 붙는 거 처음 봤어. 제가 원래 물건 하면서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럼 진짜 안 붙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것도 붙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래. 여자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잘 안 붙어. 미쳤어.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힘들단 말밖에 안 나와. 와 미쳤다 미쳤어. 내는 다리가 또 잘 붙네. 또 웃긴 건 여기랑 여기 다리는 붙는데 여기 뼈랑 또 여긴 또 안 맞아요. 하, 미쳤어. 하나씩 할까요 차라리? 두 개 한꺼번에 올리니까 안 되는 건가? 아 얘 안 들어가. 아 열받아. 아 개 열받아. 하다가 3시간 넘게 걸리겠어. 구멍에 맞춰서 넣었잖아. 근데 왜 안 들어가지냐고. 미치겠어요. 어떡해. 진짜. 아, 토할 것 같아. 천천히. 차분히. 안 할 수 있다. 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냐. 여기. 한 손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두 손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말이 없어지는 소금이는 집중을 했다는 뜻이에요. 강아지는 반복된 소리를 싫어해요. 위협을 느껴요. 골반뼈 부서버려 박살해버리고 싶어요. 나에겐 이게 위협적이다. 반대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밀려서 어, 잘 안 붙는데 좋다 다행이다. 아, 이 발이 관건이야 진짜. 이 발 부분이 진짜 관건이야.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잘 분해가 되고 고정이 잘 안 돼. 이거 많이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실래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토할 것 같은데. 이거 하시는 분들 갖다 버렸을 것 같아.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송곳으로 막 뚫어가지고 갈 것 같은데? 구멍 안 들어가면? 그 정도예요. 구멍이 잘 안 맞아가지고 빠져. 그리고 자꾸 맞춰도. 그래서 막 송곳이 있으신 분들은 송곳을 막 뚫어버려갖고서 구멍을 굳이 안 맞는 거 맞추지 않을까? 매워갖고 솜을 안 써도 잘 맞아야지 반 맞는다고요? 그건 맞는데 막 분해가 돼요. 이렇게 잘 떨어져. 그니까 나도 저도 이제 처음 영상에서는 이게 조립을 잘했거든요? 문제가 뭐냐, 조립이 문제가 아니야. 고정이 안 돼. 자꾸 빠져. 열받아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붙었네. 머리카락 붙으라고 만든 건 아닌데. 열받아. 꼬리뼈 부분은 덜어버리고 나갔고. 말이 없어지고 있어. 힘들어. 열량 맞추면 돼. 되게 안 들어가. 최대의 관건이다 진짜. 아까 맞 들어갔었는데.
집어넣었어. 빠졌더만. 미쳐 미쳐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앞에를 잡고 빡 집중. 진짜 이래도 안되면 난 울 것 같아. 힘줘서 집어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 미치겠다. 가위가 파네. 이 홈이 너무 좁아. 미칠 것 같아. 가위로다가 넓혀. 아, 안 되겠어. 측탄 도치를 쓰자. 안 되니까는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 구멍을 뚫어버려 그냥. 그래도 안 되면 나 울 것 같아. 판에 내가 원래 이마무까지 안 쓸라 그랬는데 특단 좋지. 구멍이 너무 좁아. 발이 아닌가 봐. 들어가지도 않아. 무슨 토할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다니 대단하다. 퍼즐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쳐. 진짜 사람을 너무 열과 화나게 하는 마법, 마법이지. 마력이 있는 퍼즐이야. 칭찬한다 내가. 들어가지 자조차도 않아. 하, 미쳤고. 뭐 판임도 안 맞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됐다. 드디어 끼웠는데. 아, 또 떨어졌어. 아씨, 뭐 끼우는 게 아니라 걸치는 수준이네 거의. 들어가려면. 와, 미쳤다. 이 퍼즐이야 이게? 고문도 안 되겠다. 특단에다가 방구를 씁시다. 잡은 상태에서 뿌리는 거야. 여기를 뿌리고 잔뜩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막아. 안되겠어. 엉덩이 뼈에 고정이 안되는 부분이 이유가 뒤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사이가. 이 사이를 메꿔줘 차라리. 그래야지 고정이 될 것 같아. 사람 미치게 안 진짜. 분홍 소매로 뒤덮어버려지는 공룡. 이러려고 만들어진 공룡이 아닐텐데. 이렇게 이런 걸 앞부분 까지 잘라줘. 인형 만들던 솜이라 실이 붙어있네. 실까지 잘라주시나. 잘라가 단단하게 굳어진 솜으로 앞쪽까지 끌어모아서. 제가 말했죠 아까 솜은 위치가 변경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감싸줘. 이렇게 딱 맞게 뼈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 엉덩이 뼈 보완. 그래서 조립판은 일단 완성이 됐죠. 드디어 됐어. 드디어 손에 힘을 빌려서. 와, 미쳤다. 이번에도 40분 넘게 걸렸어. 영상 보는 사람들 이 사람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끈기 대단하다. 미쳤다. 내가 했으면 그만한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이소 퍼즐이. 근데 조립이 쉬웠고 보정이 잘 됐어요. 커가지고 그 아이의 아들내미같이 약간 미니 버전으로 만든 느낌.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기념으로다가 어디 붙여버려야 될 것 같아. 장식 서랍에다 붙여버리자 그냥. 오, 근데 이쁘다. 만들고 막상 만드니까 이쁘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게 만들고 났을 때 퀄리티가 개구리면 욕 나와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있다고 한 말이야. 그래서 쌍욕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근데 얘는 퀄리티가 상당히 그래도 나쁘진 않아서 고정만 잘 된다면 그냥 괜찮은 퍼즐인데 하필이면 고정이 안 돼. 꼬리뼈는 잘 들어가겠지? 됐어. 꼬리뼈까지 진짜 안 들어가면 욕 나오. 됐다. 드디어 됐어. 드디어 이 문제 붙여줘. 아 씨 망했어. 다시 해야 돼. 골프까지 안 되면 진짜 아, 힘들어 힘들어. 골프까지 제발. 됐어. 드디어 여기까지 붙으면 아,
완성인데 얘가 또 제대로 안 보네. 제발 제대로 붙여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됐어. 아 미안 떨어졌어. 에이 애지둥이 다 알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피규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지둥이 다 해야 된다니. 여기 이 부분도 이게 자꾸 안, 다 고정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음매가 너무 이제 엉성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상태 붙였으니까 솜을 덧대서 뼈대를 좀 만들어주면 좀 붙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드디어 공룡 퍼즐을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 고정이 잘 안 되네. 한숨 나온다 이제. 여기 씨 나한테 쌍욕 먹어야 돼. 이 회사 구멍 넣고서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45분 걸렸거든요 이거 하는데.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안 붙어서 고정이 안 돼. 됐다. 하, 이게 덜렁덜렁 거려.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면면까지 붙여서 능력 있게 박력 있게 아 멋이 있게 레브랜드 꼬리도 지금 고정이 안 돼가지고 따로 놀아 미치겠어. 이게 저기 운하고 어쩐지 안 났더라. 맞춰서 너 구멍에 맞게 끼워 끼워 끼워. 제발 제발 들어가 제발 제발 들어가 제발. 야 안 맞냐고. 구멍 너무 작아서 진짜 열받아 씨. 심지어도 꽉 눌러야지 겨우 들어가고. 아, 개열받아. 여기도 지금. 아 구멍 제발. 열받아 씨. 아, 손톱으로 힘줘서 꾹꾹 눌러. 얘네들 이웃네가 여깄네. 아 진짜. 아, 안 버티면 내가 억지로 붙여주마. 꼬리뼈 씨. 꼬리 확 뜯어버려. 열받아서 됐다. 손에 힘으로 붙였어. 어쨌든 붙은 응 어쨌든 붙인 그만이야. 날아가면 그만이야. 여기 구멍에 꼬리뼈 구멍에 넣는 건가? 이거 안 되는 이유가? 그런가 본데? 꼬리뼈 구멍에다 넣어야 되나? 진짜 열받아. 그런가 봐요. 꼬리뼈에도 여기 이음매가 또 있네. 어쩐지 몸통에다니까 안 되지. 아씨 몰라. 근데도 안 들어가. 그런 대도 안 들어가. 여기에 넣는 거나 대도 안 들어가. 아니야 꼬리뼈 아니야. 왜냐면 꼬리에 다리가 달린 게 이상하잖아. 여기가 맞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도 고정이 안 된다는 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걸. 쓰레기보이. 쓰레기. 발명왕 쓰레기. 이씨 다이소 공룡 퍼즐 씨 저주하고 말 테다. 너무 안 돼서 짜증나요. 열받아요. 헛소리 나올 것 같아. 월트 디즈니 막 이러면서 이거 이상한 헛소리 할 것 같아. 구멍이 이제 어디 있는지 조차도 안 보여. 소매도 막 많이 눌려갖고 막혔어. 꾹꾹 눌러보면 나오겠지. 여기다 여기야 여기 위치가 어딘가 했더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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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끼워 끼워 뿌려 뿌려 무조건 뿌려 무조건 뿌려. 끼워 끼워. 됐어. 드디어 완성한 다이소 공룡 퍼즐 발굴해서 조립한 거 완성입니다. 열받아요. 이거를 50분 내내 만들었다니. 기념으로 해보십시다. 나의 기념. 만들어진 기념. 옆으로 살짝 또 떨어질까봐 조심조심히 손으로 펼쳐서. 고반뼈 풀어지면 안 돼. 고반뼈 나가면 나 진짜 멘탈 쳐져갖고 멘탈이 날아가. 발목뼈가 잠깐 돌아가 있었구나. 어쩐지 잘 안 맞더라. 됐어 그럼 맞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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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렇게 간절할 수가. 콘텐츠 하면서 이렇게 간절할 수가.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어 나는. 제발 세워봅시다.
업데이트가 됐어. 드디어 내가 짜잔짜잔 50분 안에 완성한 공룡뼈 와서 퀄리티 미쳤다. 행복하다. 구성이 잘 안되지만 어쨌든 좋다. 싸구려 피규어라서 조립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고생했다 진짜. 안녕.